성화, 소화가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가장 궁금한 대목이었는데요. 석창우 화백이 등장합니다. 네, 의수 화가로 20 트로키의 대가인 석화백이 지금 하나된 열정이란 불꽃을 써서 지금 네 성화대 밑에 와. 날렸습니다. 네. 네, 그 천이 지금 물 흐르듯이 무대로 내려와서 네 항아리로 빨려 들어갔네요. 네, 저 작은 항아리는 바로 성화대를 상징하는 달 항아리입니다. 소리꾼 김수현 씨가 잔잔하게 구음을 울려 퍼지는 가운데 양길순 씨가 도살풀이 춤을 추겠습니다. 석화백이 보낸 하나된 열정이라는 북글씨 천으로 살풀이로 기원의 무용을 하겠습니다. 성화소화는 폐회식의 하이라이트이죠. 세계인에게 이곳 평창을 마지막으로 기억하게 하는 그런 방점을 찍는 순간입니다. 성화대 불꽃이 투영돼서 보이는 장면이었죠. 네, 지금 그라운드에는 성화대 불꽃이 전이되어서 프로젝션 매핑으로 투영되고 있습니다. 살풀이 춤은 그 내용으로 흉살과 재난을 소멸시키고 나아가 행복을 맞이한다는 소원에서 비롯된 춤입니다. 이 춤에는 평창 동계 패럴림픽을 무사히 마치며 열정과 평화, 상생의 기운이 세계로 퍼져나가길 기원하는 우리 평창과 대한민국인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대금을 연주하고 있는 외손 연주자입니다. 박민아 씨입니다. 수건을 감고 풀며 업고 제치는 음향이 조화로운 춤 사이로 진한 노고를 풀어내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있는 인천이. 네. 네. 세계 평화와 행복을 기원하면서 하늘에 뿌리듯 수건을 던져서 드디어 10일간의 열정을 담았던 성화를 소화시키고 있습니다. 네. 모두를 빛나게 한 불꽃 2018 패럴림픽 성화 이렇게 사라져갑니다.